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은총 씨와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 바로 마이크입니다.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슈어.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슈어를 다 할 수 있을까요? 다 못 깔걸요. 깔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슈어의 마이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레인지와 물량을 갖고 있어서 맞습니다. 저희가 뭐 렉탐을 우리가 이게 렉탐이지 마탐이 아니잖아요. 마이크 사이즈면은 네. 뭐 언젠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게 마이크만 하는 리뷰가 아닌 이상 이 슈어의 말도 안 되는 물량을 다 하는 건 불가능할 것 네네네. 같고 메이저급들의 그 빈칸들은 저희가 많이 채워간 것 같은데 네네네. 그래도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KSM 우리가 예전에 그 이제 김성모라고 자, 그렇습니다. 네. KSM 오늘은 9을 해볼 건데요. KSM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게 KSM 8이 있었고요. KSM 137, 네. KSM 32 이렇게 있었는데 KSM 8이 지금 요거랑 그래도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격은 한 50만원대 중반에서 60만원 초반까지 있고요. KSM 137은 펜슬 컨덴서였습니다. 요건 한 40만원대. 그 다음에 KSM 32 모델이 70에서 한 80 정도 그죠? 가는 가격이 있었고요. 오늘 이 KSM 9은 가격이 비쌉니다. 100만원짜리예요. 100만원짜리. 다이나믹처럼 생겼지만 사실은 컨덴서, 보컬 전용 컨덴서 이렇게 생긴 네, 100만원짜리 마이크입니다. 오. 상당하죠. 지금 여기 보면은 KSM, KSM 9HS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폴라 패턴에 대한 이야기인데 KSM9이 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모델도 있어요. 그리고 얘는 HS 모델이고 일반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색상이 이렇게 출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본 모델은 샴페인 골드와 다크 그레이로 나오고요. 그리고 골드가 있네요. 네. 그 다음에 KSM9HS는 블랙 단일 색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마이크는 저희가 뭐 딱히 보여드릴 게 없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로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슈어. 그리고 여기에 모델명 써 있는 이게 답니다. 자, 그럼 슈어에서 찾아보겠습니다. KSM9. 자, 찾았습니다. KSM9 컨덴서 보컬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색상을 이렇게 선택. 여기 되게 예쁘네요. 예쁘네. 샴페인 골드. 샴페인 고급지다. 골드가, 샴페인 골드가 굉장히 땡깁니다. 자, 프리미엄 보컬 컨덴서 마이크로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기본적으로는 고급스러운 사운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듀얼 다이어프레임과 조절 가능한 패턴 뭐 단일 지향성, 초단일 지향성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핸드헬드 마이크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음색과 음질을 자랑한다 이렇게 프리미엄급 마이크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쇼마운트 내장되어 있고요. 골드 커넥터, 고급 캐리 케이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스펙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자, 여기에 특이사항 한번 볼게요. 듀얼 골드 레이어 구성. 아주 낮은 질량의 다이어프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조절 가능한 지향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뭐냐면 샴페인 골드와 다크 그레이는 단일 지향성과 초단일 지향성이 뭐냐면 카디오이드, 심방형과 슈퍼 카디오이드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우리가 오늘 하는 HS 패턴 같은 경우에는 초단일 지향성, 슈퍼 카디오이드와 하이퍼 카디오이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하이퍼 카디오이드와 슈퍼 카디오이드에서 그 앞 글자를 따서 HS 모델인 거예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 다음에 고급 부품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클래스 A 트랜스포머리스 프리앰프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고요. 강한 내구성의 알루미늄 바디와 내부 골드 플레이트 커넥터로 품질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플레인지 주파수 응답 특성 가지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컨덴서에서 기대하는 게 뭐 20에서 2만 가청 주파수 범위 그대로 가져가는 걸 많이 원하잖아요. 근데 얘는 50에서 2만까지 하이 대역들을 거의 다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펙 살펴볼게요. 300g이고요. 그리고 길이는 19cm 정도가 나오네요. 19cm 그리고 넓이가 49, 깊이 49, 머리통이 그 정도 되고요. 네. 가청 주파수 범위 50에서 2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덴서의 폴라 패턴은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가 기본이고 HS 모델은 하이퍼 카디오이드, 슈퍼 카디오이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카디오이드가 이제 심방형이잖아요. 네. 심방형은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단일 지향성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보면은
뒤쪽으로 이제 사운드가 받아지지를 않는 거죠. 그 옆면으로 이렇게 이제 오기 때문에 측면에서 오는 간섭이 좀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슈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옆면이 좀 줄고 이 후면부에서 나오는 약간의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더 줄고 그리고 이 뒤쪽으로 좀 더 커지는 네. 그런 형국이 되는데, 그래서 그 현장에서 피드백이 많을 때 슈퍼카디오이드나 하이퍼카디오이드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아무 신경 쓰지 않고 막 쓸 때는 그냥 카디오이드가 제일 나은데, 단일 지향성이니까. 근데 슈퍼나 하이퍼카디오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니터 스피커하고의 그 간섭만 잘 조율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향성도 더 강해지고, 왜냐면 측면 지향이 적어지기 때문에 이쪽 지향이 강해지고, 그리고 피드백에 조금 더 기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조건 슈퍼 하이퍼가 피드백이 덜 난다 이건 아니고, 오히려 후면부에서 피드백이 간섭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그 모니터 스피커랑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가지고 세팅만 잘하게 되면은 기본 카디오이드보다는 조금 더 공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죠, 하울링과 피드백에. 근데 이게 지금 HS 모델은 기본적으로 카디오이드 패턴이 아니고 슈퍼와 하이퍼 중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일반 그 KSM 9 모델보다 훨씬 더 공연 지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용이 강하다. 그렇습니다. 기본은 카디오이드와 슈퍼 카디오이드, 얘는 슈퍼 카디오이드와 하이퍼 네. 카디오이드 이렇게 나뉘어져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요 정도 테크 스펙을 살펴봤으니 바로 사운드를 한번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컨덴서다 보니까 컨덴서와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오늘의 시연곡은 Fly Me to the Moon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Fly Me to the Moon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 214를 먼저 저희가 모니터를 해볼게요. 일단 드라이 소스를 듣기 전에 촉촉하게 젖은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세싱 된 사운드예요.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I. 네, 214 특유의 약간 쏘는 그런 사운드들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치찰음도 좀 세게 나오죠. 슥슥하는 소리.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그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바로 KSM 사운드입니다. 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귀에 때리죠, 지금. In other words, I love you. 그렇군요. 사운드가 그렇죠. 확실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거는 일단 공연에 좀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피지컬 자체가 좀 땡땡하고 하이대역을 살짝 잡아주죠. 이렇게 물론 프로세싱된 사운드이긴 합니다만. 자,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농부 후안은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일단은 뭐 말을 들어서 그렇게 생각한다기보다 그냥 듣자마자 확실히 좀 그 정말 현장감 있는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뭐 네. 이게 현장에 특화돼 있어서 그렇다기보다 이 마이크가 확실히 꽂혀요. 그냥 빡빡 네. 꽂히는 게 있어서. 드라이 사운드로 들어볼게요. 네.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드라이 사운드로 기타요. 네. 214. KSM 9. 이렇게 나는구나. 왔다 갔다 해볼게요.
이에 딱 214는 룸 컨디션의 전체를 다 잡아주는 그런 느낌인데 비해서 KSM9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지향성으로 기타 맞아요. 사운드를 이렇게 되게 좀 뭐랄까 다른 데들을 다 커트해내고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뭐 밝은 느낌? 해상도 공간감 같은 건 214 쪽이 조금 더 잘 느껴지기는 하는데 KSM9 같은 경우에 진짜 기타에 딱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하고 있다는 그런 네. 느낌이 들죠. 그러면서도 뭐 기본적으로 컨덴서가 어쨌든 해상도가 좋은 그런 마이크의 레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먹먹하거나 아니면은 사운드 퀄리티가 떨어진다든가 그런 느낌은 않죠. 전혀 들지 않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보컬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4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9 Let me see what spring 꽃죠.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새하고요. Oh my, 빵빵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형님께서 강하게 부른 똑같이 그 불렀죠? 보컬이 네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게 강하게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모 형 이제 나인께서 이게 꽂는 게 가운데 땡땡하게 꽂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런 힘줘서 부른 음역대도 아니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에서 전달력이 굉장히 좋겠다. 빡빡 꽂히겠다 그 생각 확 드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자, 214 나레이션 드라이.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나인.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로스팅하는 엠마도 바리스타입니다. 하이대역이 조금 덜 나오는 대신에 이 중음대역의 피지컬이 좋고 그리고 그 쎄하는 이런 그 노이즈 자체의 양이 좀 줄어들어 맞아요. 있죠. 그래서 진짜 공연에 특화된 모델이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튜디오에다 놓고 녹음용을 쓰시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게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핸드헬드 라이브 시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를 해주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뭐 목소리가 미성이신 보컬이시던 강력한 보컬이시던 간에 뭐 현장감 하나는 확실하게 전달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뭐 그 생각이 확 드네요. 네, 그러면은 드라이 소스로 두 개 합쳐진 사운드 쭉 모니터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괜찮아요. 기본이 좋아.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Another world, hold my hand. In other world, I love you. 아 좋아요. 이게 그 여러분들도 지금 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기분 좋고. 딱 그 듣기 좋은 영역대의 사운드를 잘 받아내는 마이크인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녹음용은 아닙니다. 네, 녹음용은 됐습니다. 아닌데 기본적으로 풍성하고 따뜻한 중음역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아주 단단한 사운드의 마이크 라이브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 중에서도 피드백을 잡는데 더더욱 최적화되어 있는 네. 일반 라인 아니고 하이퍼 슈퍼 HS 모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100만원짜리 다이나믹형 컨덴서 마이크 같이 잘 보셨고요. 저희 또 앞으로 마이크 빈칸들이 네. 계속해서 채워질 예정이니 슈어를 다하는 그날까지 레카을 계속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방구석 뮤지션의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